네, 2022 SBS 연예대상 남자 신인상입니다. 네, 골 때리는 그녀들의 하석주 감독님 축하드립니다. 모두가 뛰어. 하나 머리 앞쪽으로 빠져나, 앞쪽으로 빠져나. 어이구. 나 죽으려고 하지 말고. 아니, 치고 이렇게 세게 차면 안 되지, 그거. 그러니까 땅골로 해. 감독 남의 팀에 지시를 하고 있어요. 또 와, 자꾸 여기 넘어오세요. 안 가, 안 가. 아이. 레프리. 교체. 레프리. 선수 교체. 이전. 교체. 지금 굉장히 좀 낯서네요, 이게. 제가 거의 한 40년 동안 축구 선수도 지도자로만 있다가 지금 골 때리는 그녀에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진짜 해 보니까 너무나 우리 그 열정이나 정말 부상도 많이 당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 좀 솔직히 오늘 이렇게 상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어요.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혹시 무슨 상을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든대요.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미쳤냐고 내가. 그런데 이게 진짜 직접 받으니까 이게 또 이 앞에 나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미리 기띔이라도 좀 해줬으면은 제가 좀 이렇게 인사말 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. 어쨌거나 제가 이 골대를 맡으면서 우리 그 딸 같은 우리 골대를 그녀들 저 조혜련이하고 박선영의 딸이 아니죠. 누나, 저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다 딸같이 다 이쁘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한번 저는 아들만 셋이에요. 그래서 딸 하나 좀 나면 안 되니 했더니 저보고 꺼져 그러더라고 또요. 그 정도로 저는 이 골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골대레어 그 선수들 너무 이쁘고 또 오늘 보니까 너무 또 반갑고 저는 이 골대를 인해서 제2의 또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골대를 위해서 이 한 번 다 바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